또한 해가 저물어 가는데요. 다양한 볼거리와 먹을거리를 함께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고 평안한 새해를 기원하는 행사가 남해의 전통시장에서 열렸습니다. 그 현장 속으로 함께 가보시죠. 1년 중 밤이 가장 긴 동짓날과 동짓달 다음 달인 섣달을 아울러 동지섣달이라고 부르는데요. 동지를 맞아 잡귀를 보내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의미로 동지섣달 행사가 열렸습니다. 침체된 지역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통문화를 즐기며 주민과 창업가들이 직접 홍보까지 나선 현장으로 안내합니다. 남해의 한 전통시장. 사람들이 행사 준비로 바쁜데요. 분주한 준비를 마치고 흥겨운 민속장단에 맞춰 잔치의 시작을 알립니다. 북청 사자놀음은 사자타를 쓰고 집집마다 다니며 잡귀를 쫓는 민속놀인데요. 탈춤으로 흥을 돋우고 한쪽에서는 함께 즐기는 퀴즈풀이도 진행됩니다. 동지섣달 저희 이벤트 퀴즈를 맞추면 상품을 드립니다. 남해군의 잠의 도시로 해저터널과 함께 더욱 가까워질 이곳의 이름은? 맞습니다. 지역에 대한 퀴즈도 풀고 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쿠폰도 받는데요. 1년 중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날인 동지에 맞춰 함께 즐기는 동짓날 축제를 준비했습니다. 시장에 방문한 사람들은 모처럼 북적북적한 분위기에 퀴즈도 풀며 유쾌한 시간을 보냅니다. 구도심 시장 안에 활성화가 많이 안 돼서 젊은 분들은 많이 안 오거든요. 젊은 분들 많고 아기들도 더 데리고 와서 볼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동지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음식, 바로 팥죽이죠. 팥은 애군과 악귀를 물리치고 귀신을 쫓는다고 하는데요. 가족과 이웃이 한자리에 모여 팥죽을 먹으며 따뜻한 정을 나눕니다. 오늘 팥죽 먹는 날이구나라고 생각했었어요. 제가 팥을 싫어해서 맛이 없을 줄 알았는데 맛있고요. 만들기 체험도 해볼 수 있는데요. 나쁜 기운을 쫓아낸다는 의미를 담아 팥 주머니를 만들어 보는 시간. 호랑이 그림을 천에 찍어내 말려주는데요. 팥을 담아 주머니를 데우니 따뜻한 손난로가 완성됐습니다. 이런 걸로 만들 수 있다는 걸 알아서 좋았고, 전자로 전기를 쓰는 것보다 이렇게 데펴서 쓰는 게더 좋다고 생각했어요. 동지섣달 잔칫날 행사는 전통시장 내 빈점포를 리모델링한 골목에서 진행됐습니다. 지역의 특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요리를 소개하며 손님들의 발길을 끌었는데요. 색다른 메뉴도 등장했습니다. 매생이과 해조류인 신기를 이용한 누룽지탕으로 카레와 비슷하지만 더 부드럽고 단맛이 나는데요. 메뉴가 만들어지기까지 음식에 담긴 의미도 남다릅니다. 어릴 때 어머니께서 바레이를 냈어요. 바레란 바닷가에 추운 겨울날 고동하고 소라하고 미역하고 이런 걸 채취하는 일인데 이제 어머니의 애완의 음식이에요. 이제 그거를 착안을 해서 중국풍으로 이렇게 음식을 낸 거예요. 맛과 영양을 다 잡은 지역의 맛을 선보였는데요. 식재료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고 지역 음식과 문화를 선보였습니다. 남해에서만 나는 신기라고 하는데 이 해산물 해초가 엄청 부드럽고 계속 먹고 싶은 맛인데 막 후루룩 들어가요. 골목에서는 지역 특산품도 판매하는데요. 남해의 신선한 식재료를 한데 모은 꾸러미와 지역 창업가들의 상품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의 전통시장 살리기로 진행된 이번 잔칫날 행사. 많은 이들이 전통시장을 찾았는데요. 조용했던 골목에 활기를 불어넣으며 모두가 함께 즐기는 시간이 됐습니다. 남해는 이제 뭐 외곽 지역에도 재밌는 것들이 많지만 읍에도 굉장히 또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보물 같은 곳들이 많은 곳이거든요. 많이 오셔서 즐기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1년 12달 중 제일 춥고 밤이 긴 동지섣달. 동짓달 겨울밤은 긴 이야기를 나누고 섣달 겨울밤은 설을 맞이하는 설렘과 기다림으로 보낸다고 하는데요. 한해 마무리 잘하고 희망찬 새해를 기대하는 한 주가 되길 바라봅니다.